안녕하세요, 발리 누나입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약을 팔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일단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분들에게는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믿으실 수 있는 분들만 앞으로 이 영상을 쭉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갈 곳은 전기 테라피예요. 네, 이분이 전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디 안 좋은 곳이 있거나 그러면 이분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 부분이 완전 100% 낫진 않지만 아주 좋아져요. 얼마 전에 왔던 저희 윤기 가족이 있었는데 윤기가 발목을 뺐는데 그분한테 갔더니 바로 걸었거든요. 걷지 못한 아이가.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엄지손가락을 지금 뗐어요. 그리고 어깨가 한 지금 1년 정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전기 마스터 저에게 새 삶을 주실 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이따가 만나요. 네, 도착했습니다. 테라피 리스트립. 보시면 이렇게 길가에 그냥 있어요. 할로, 우리의 마스터님이다. 사키. 아, 네, 자토. 줄 섰어 지금. 마스터분한테. 장인의 손길을 느끼고 있어. 어때 느낌이? 이거 괜찮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다. 아까 그랬잖아. 내 말 맞지? 그 전기가 아니지? 어때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죠, 지금? 한번 전기가 통해봐야 알 것 같죠? 내가 움직이냐? 깜짝이야. 팔 저절로 움직인 거죠? 대화요정 TV에 그 이니초이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그 안에 뭐를 건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싶은데 원리는 아마 비밀 같은 그런 건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뭐 특별히 도구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고주파일 때 젤 같은 거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젤 같은 것도 저한테 바르지 않고 그냥 손으로 제 몸에 닿거든요. 야. 바라는 거 아니야? 아, 이 tangan bagaimana? Coba bagi sekali Mas Pau. Sudah bagus? Ya. Nanti kasih hot oil, minyak hangat, terserah apa saja. Ya. Oke. 자동으로 티를 벗는 거야. 벗으라고 말도 안 해. 야, 이는 tidak sama. 이거는 lebih sakit ini daripada. 오. 아시오. 근데 솔직히 봐. Relax. Relax. 오케이.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해. 진짜. 이게 저주파 같은 건데 더 세네. 파워가 틀리네, 저주파라는 게. 근데 맛이 이렇게 오면 맛이 느껴져, 전기 맛이. 근데 안 아픈 데는 또 아무 느낌이 없잖아. 전기가 발끝까지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 전기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곧 받을 건데 저는 여기 엄지손가락을 서핑하다가 뺐어요. 그래서 여기 좀 물었고 어깨. 어깨가 지금 이렇게 하면 전기 찌릿찌릿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군데를 바를 거예요. 너 손가락 뺐다고 얘기했어?
난 온몸이 다 세던데? 나 몸 썩었나 본데 나는? 나 겨땀 많이 흘렸어. 나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 오, 여기 링아. 여기 링아. 이미 누가 아저씨 이렇게 잡아. 야, 아, 야. 저기, 마음 야? 야. 이미 아저씨 이렇게 잡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더 잠깐 lagi. 좋아, 부다. 부다 링아. 부다 링아. 오케이. 또 gerak lebih bagus. Lebih bagus. Coba di sini. Terima kasih. Makasih, Pak. Ya. Huh? Tiap hari buka? Buka. Tidak ada libur? Hari Minggu. Hari Minggu libur. Paginya lebih bagus ya, tidak usah tunggu-tunggu. Ya, betul. Tidak usah banyak, tidak ada banyak orang. Ya, oke. Okay. Terima kasih. Ya. Makasih, Pak. Ya. 기분이 지금 어때요? 어깨가 완전 풀린 느낌? 풀린 느낌? 네. 제가 말한 거 그대로죠. 네. 그 전기는 전기인데 그 전기가 아니다. 네. 믿어요 그분을 이제? 믿습니다. 마스터로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합니다. 알겠어요. 믿습니까? 괜찮아. 네, 오늘 그렇게 전기 테라피를 받아봤어요. 제가 어깨가 어디가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져보시더니 어깨가 어디 아픈지 알아냈어요. 엄지손가락도 지금 통증이 많이 없어지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행 오셔가지고 뭐 발목을 삔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안 좋으시면은 그냥 속눈썹 치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약 파는 줄 알아, 진짜로.